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또 주님 허락하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7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대로라. 20절입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서 돼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대한 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읽은 대로 이 본문에서 아주 중대한 죄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을 불신한 한 군대 장관이 이제 그 불신의 죄 때문에 결국 밟혀서 죽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이제 이 장관은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니까 왕이 그 손에 의지한다는 말을 봐서 이 사람이 상당히 지위가 높고 그리고 아마 실력을 많이 쌓아서 아주 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좀 두드러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을 때 성경에 밟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불신의 죄가 얼마나 그 무서운 죄인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는 결국은 그 밟힌다는 겁니다. 밟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문둥병자 4명이 있는데 문둥병자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뭐 투항해도 죽을 거고 혹시나 아람 군대에 이제 투항하면은 혹시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죽든 살든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막에서 막 실컷 먹고 이것저것 이제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의복 이런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야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참 이게 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성 안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데 우리만 실컷 먹고 우리만 누리면은 이건 합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그 기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런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그 온갖 보석들을 감추고 그리고 이것을 잠잠히 있었다면 큰 죄가 되는데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지만은 용감하게 이 사실을 전해줌으로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그래서 기근에서 해방되는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이 소식을 전함으로 비록 문둥병 환자지만은 이 당대에 정말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불신의 죄 또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 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대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죄,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는 죄, 이 죄가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에 해당되는 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면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하고, 그리고 이 비록 문둥병 환자지만은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24절.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 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쳐들어와서 포위를 포위 공격하니까 성안이 너무너무 줄여서 이제 어떻게 이 성안에서 거래가 됐냐 하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제 한 세겔은 이제 찾아보니까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없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4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그게 이제 한 세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이퀄 4데나리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5만 원으로 아주 쉽게 계산하면은 한 세겔은 5, 4, 20이니까 20만 원인 거예요. 20만 원. 그러니까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렸냐 하면은 은 80세겔이니까 이제 한 세겔이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80하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줄인지 나귀 머리 하나가 1600만 원에 이 당시에 거래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줄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푼테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푼테는 비둘기 똥기라는 뜻인데 여물지 않은 콩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값은 1.2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물지 않은 콩 같은 이제 이런 것이 1.2리터가 은 5세겔이니까 20만 원 곱하기 하면은 5 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물지 않은 콩 1.2리터가 이제 100만 원에 거래되는 이제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보면은 잔여 고기까지 먹었잖아요. 너무 줄에 잔여 고기까지 먹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니까 고루 한 스와가 이제 고운 가루 한 스와가 약 7.33리터랍니다. 이게 이제 한 세겔에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제 곡식이 많아져서 값이 뚝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니까 1.2리터 되는
여물지 않은 콩, 이제 이것도 은 다섯 세겔에 팔리는데, 아니, 여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내려오기를,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니까 약 7.33리터 고운 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2절 한 장관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제 한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니까, 왕이 두텁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아주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상당히 존귀하게 여김받는, 당대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 속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완전히 불신입니다. 불신. 근데 이제 이 말이 왜 심각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여기에 한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고,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엘리야,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성천하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나타났고, 엘리사가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아람사만 사람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가 살결이 어린아이같이 됐다는 그 내용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그 군대가 전부 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접해 주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서 한동안 아주 국가가 편안해졌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고, 엘리사가 말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되는 것을 봐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이걸 봐서는 창을 내신들, 왜 이 말을 할까요? 노아시대 때 하나님이 하늘을 창을 열어서 비도 내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는요,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엘리사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 정말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창을 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를 통해서 그냥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창을
내실 필요 없이 그냥 소리로. 그러니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 그 말입니다. 소리 듣게 해서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근에서 해방이 되니까 백성들이 막 우르르 나가서 이제 탈취하는데 그 군대 장관은 거기에서 실제로 밟혀 죽습니다.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대로라. 이게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밟음에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절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서 돼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그 불신은 결국은 밟힌다는 것을 여기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4장에 오면은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그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보석과 재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재니까 완전히 밟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라기 3장,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역본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보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보석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얼즈 보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존중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보물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3장 17절에도 내가 나의 정한 날이라고 그랬죠. 4장 3절에도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주님 볼 때는 완전히 제로고 제로고 발바닥 밑에 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그 불신은 주님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 하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다 죽는 그 자리에서 기생라합은 살잖아요. 그런데 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 다 받고 요단강 건너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물건을 취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아가는 나중에 이름이 아갈로 바뀝니다. 역대상 2장에 이름이 아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명칭이 딱 붙어 있잖아요. 아간이 아갈로 바꿨는데, 그러면 여리고 사건에서, 여리고성 사건에서 기생 라합은 기생이지만은 어째서 살았냐면 믿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끼어 있었고 광야 40년 생활을 다 받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게 요단강 물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돌에 맞아 죽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인 거예요. 인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의 불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부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 아담이 죽고 전 인류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죽은 겁니다. 그럼 사는 길은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히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 믿음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빨리 잘 안 믿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더디게 믿고 잘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빨리 안 믿는 겁니다.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계속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뭘까요? 그 믿냐 안 믿냐 이것을 주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려주는 바는 인간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아담 하와부터
불신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죽었잖아요. 노아시대 때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말씀을 해도 그걸 믿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노아 식구들이고 나머지는 안 믿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롯은 믿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안 믿잖아요. 믿었다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외쳐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참 뿌리 깊은데 우리 시대에도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시대도 점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실제로 거듭나야 되고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거 완전히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참 믿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냐 이거 자체가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조금 차이가 아니라 천국 지옥 차이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름은 98%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름은 98%가 물입니다. 그럼 수박은 물이 얼만큼입니까? 98%가 물이잖아요. 해파리도 98%가 물입니다. 그럼 봐요. 2% 차이가 하나는 구름이 되고 하나는 수박이 되고 하나는 해파리가 되는데 그 2%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이 사람 군대 장관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발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 불신하는 이것 때문에 발표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흥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신명기 18장에도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저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예수님 입에서 천국 가는 절대적인 조건은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할 때 거듭나잖아요. 실제로 죄짐을 딱 벗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이제 거듭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죄짐을 벗는 일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일이 있고 새 사람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믿음 그 참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을 가고 믿음 하나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금은 불변인 것처럼 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믿는 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주와 판단 한정이 되고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절대 떠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행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 엘리사가 한 말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불신하니까 발표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보혈, 피의 복음을 불신하는 사람은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그대로 둘러서 죽였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발로 밟아버리니까 자기가 밟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범하는 그 모든 죄는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가 깨끗하게 다 처리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걸 배척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사람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도랑물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은 그걸 믿게 하시는데 그걸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사람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불신자는, 불신은 결국은 다 밟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찾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2절. 1305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자, 구약시대 때도 끝까지 진리를 등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하사 분대사 열국을 하나님이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밟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예후가 그 이세벨 시체를 발로 밟았잖아요.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노에서 하나님이 만민을 밟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밟았다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한 것이 하나님 발로 밟은 겁니다. 우리 시대에 불신자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먼저 곡식을 싹 거두고 난 이후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싹싹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에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갑만 밟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결국은 다 발로 밟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역본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이 코도다. 백부장이 믿었을 때는 주님이 심히 놀라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뭘 보기 원하시냐 하면은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그거 보기 원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찾겠습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존든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이노라.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기이 여겨 놀라서 그 말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느냐. 이스라엘 중 하나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게 행함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디엘 무디에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것이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디엘 무디가 저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면은 삶의 코스를,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했는데 단순한 믿기만 하는데 어떻게 삶이 바뀔 수가 있느냐? 방향이 바뀔 수 있느냐? 저는 그걸 금방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안방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탁 내밀고서 이제 뭐 당신 집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아주 막 황급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당신이 그 말을 정말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불이 났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무조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믿는 것과 행동으로 나오는 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더니만 아 무디 선생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거하고 행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딱 내려오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거 불신하면 그 불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려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는 거로 행한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지해 생각하면 항상 헷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환경과 상황에 기초해 살아가면 이거 보는 걸 따라 행하는 거니까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한에는, 즉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한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말씀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 말씀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8편 찾겠습니다.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서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가나안 일경에 하나님이 뛰놀 것이다. 하나님이 앞장서 행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내 머리의 보호자, 유다는 나의 홀이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일경에서 하나님이 뛰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막상 해보려 하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 그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근에서 해방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하늘의 상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 다음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딱 내려오면은 말씀을 딱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상황은 쉽지 않을 때, 이럴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그 참 믿음은 뭐냐 하면은 말씀 쪽에
운명을 딱 거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어느 쪽으로 말씀 마음을 정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다가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쪽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전쟁을 치룰 때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상황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믿을 뿐, 사업이 흥해도 하나님을 믿을 뿐,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믿을 뿐, 나라가 흥해도 하나님 믿을 뿐, 오직 하나님만 믿을 뿐이다.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거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쪽에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에 진화론자들을 1,000명 있다 합시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됐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외칠 때 창세기 1장을 딱 믿고 창세기 1장에 딱 의지하면은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딱 기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안 믿었거든요. 노아는 홍수를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방주 짓는 거 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안 봐도 홍수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은 없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휴거는 있고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약 성경 25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그대로 되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뭘 믿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고 절대 교회 안 떠날 거다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상처받아서 휘청대면서 교회에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황을 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 봐야 되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주님 명령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사도행전부터 그 이하는 전부 다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는 필수적인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롯은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고서 에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육신을 따라서 교회와 멀어지는 길을 택할 때 그게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그 불신의 행동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있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연결되라고 할 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맞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가 꿰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꾀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때 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 믿음이거든요. 악한 자가 유도하고 꾀을 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금을 딱 긋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노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양심만 굽히면은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망치고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을 택하는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돈을 잘 벌어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벌이도 너무 적고 그렇게 하니까 나 같은 것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 부찬 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쪽으로 딱 넘어가서 과부가 두랩돈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끼고 해서 비록 소득이 적지만은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제일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헷갈리지 않냐면은 말씀을 봐야 헷갈리지 않는 거라고요. 말씀 안 보고 아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환경을 보고 자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말씀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말씀에 딱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12절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또 비는 내렸습니다. 자,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노아 식구들은 비가 억수같이 올 때 무서울 거 아니에요. 다시 홍수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다 나타나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물로는 세계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목구름이 막 일어나고 홍수가 막 억수같이 내릴 때 덜컥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탁 떠오르면은 약속의 말씀에 약속의 언약의 무지개니까 그 언약을 딱 생각하면 안심이 딱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생에 먹구름이 낄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먹구름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삶이 휘청휘청할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때 무지개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리면은 거기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때 인생에 이제 목구름이 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고 하셨지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준다고 하셨지. 근데 그걸 떠올리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거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에 목구름이 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그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므리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떠올리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잖아. 입을 것이 있잖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셨지.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참 봉사 같은 거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막 참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일을 별로 안 하는데 막 이제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약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보시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분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떠올리고 주님이 고생한 걸 떠올리면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돌아가서 약속의 무지개를 떠올리면은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 있는데 다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렇지,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가는데 두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장 외롭게 될 때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그렇지, 주님은 보고 계시지, 주님은 다 아시지,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다 잃어도 주님은 잊지 않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오니.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아내에게 대접받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전혀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애지중지 자식을 키워놓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너무 속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인생에서 너무너무 괴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목걸음 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흉적은 지나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주님의 재림편에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안에가 잘해주면 좋지만은 못해서도 할 수 없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리지 않는 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왜? 이 세상 흉적은 지나갑니다. 잠깐인 겁니다. 잠깐.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오래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고난받으셨는데 고난받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근거해서 보면 아무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거울 같은 거 보면, 거울을 보면은 참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참 늙어가는 것이 서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도 빠지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시편 92편입니다. 14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교회 안에서는 노인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같은 것이 뭐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무지개를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신앙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너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뛰놀라는 게 춤추라는 얘기거든요.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얼마나 크면은 뛰놀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닥쳐와도 이제 죽으면은 이제 낙원 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에서 11장에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 그 믿어집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는 홍수 온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이삭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걸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걸 수 있었던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되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부사적인 것이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주 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짐을 맡겼고 우리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환경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왜 교회에 거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서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왜 고리타분하게 성경 그 오래된 책인데 왜 이걸 믿고 있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대는 겁니다. 그잖아요.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본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 죽을 것이요.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에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다 도망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그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줄였으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실컷 먹고 그리고 막 엄청 많이 감췄습니다. 감출 만큼 감췄거든요. 야, 그런데 이제 한참 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에서는 굶주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 문둥병 병자들이 먼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성 밖에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문둥병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축복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세상적으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소유가 선치 못하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면은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감하게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주 신비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진짜다. 봐라. 우리 배를 봐라. 우리 배를 봐라. 이렇게 실컷 먹었다. 잘 안 믿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리얼하게 실감나게 얘기를 했으면 결국은 듣잖아요. 그리고 확인 딱 해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냥 맥없이 얘기한 것이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확인해봐라. 진짜다. 얼마나 힘있게 얘기했으면은 왕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문둥병자 얘기를 잘 안 들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힘있게 아주 확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결국에는 성이 기근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군대 장관은 밟혀 죽었지만은 문동변자들은 존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존귀하게 되고 전도하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안 믿으니까 깔려 죽었는데 전도하니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물려간 걸 봤고 막 전리품이 널려 있는 것을 봤고 이것만 먹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해방되는 것을 확실히 봤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기건해서 해방시킬 만큼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우리도 봤잖아요. 야, 내 죄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처리하셨고 이거 믿기만 하면은 천당 가는 게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예수님 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이것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소위가 선하지 않다. 우리가 만일 잠잠하고 있으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콜이 된 부미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한 것 중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집 안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보고 있으면은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의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 살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사람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야 될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안전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이게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기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기근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그 명령도 참 중요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명령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안전해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기근이 기다리고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답을 아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나깨나 그걸 전할 생각을 안 가진다면은 그거는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선치 못한 것이 맞잖아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을 잠시나마 경험하고 왔다면 전부 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일 것이다. 그렇죠. 포커스를 영혼 건지는 데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가서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되 오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가서 성경 누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서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 하며 오소서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말 오소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 21절에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다음엔 데려오라고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소서라고 말하라고 했고 그래도 안 오니까 데려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24절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말해서 안 되니까 오소서라고 말해도 안 오니까 그다음엔 가서 데려오라 그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 그러니까 말해서 안 되면은 가서 권해서 데려오고 그래도 안 오면은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 왜? 왜냐하면은 이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한 겁니다. 문두무용한 자 용감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를 바란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 네 사람 때문에 기근에서 해방이 됐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좋은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잠잠하고 있도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왜? 덩어리들이 많거든요. 집안 식구들이 지옥 가는데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고 있도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을 벌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믿으면은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10절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여도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고로 믿는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도 있고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견딜 수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믿는다면은 믿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고 얘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것을 거기에서 건진받는 길을 안다면은 그걸 분명히 전해주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말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5번 밑에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제 바벨론 쳐들어오는 걸 아니까 이는 나의 심령대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우리에게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하는 발을 정말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가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김이 같구나.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내 발, 무슨 신?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시는 발. 그래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발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이 문드문 환자 네 사람이 이제 이 기쁜 소식 전하려고 막 달려갈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우리가 수양회를 계획을 하고 많은 사람을 건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손길과 발걸음 그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성경의 요아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순종적인 왕입니다.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제 죽어가니까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손에 안차라고서 동평창을 요소서 그리고 이제 활을 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엘리사가 말할 때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화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탁 취하고 또 동평창을 요소서 열었잖아요. 쏘소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고 땅에 치라니까 쳤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세 번 치고 고쳤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어째서 다섯, 여섯 번을 쳐야지 왜 세 번만 쳤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순종적인데 뭐가 없습니까? 열정이 없잖아요. 순종은 잘하는데 아람이 적인데 그 적을 진멸시키면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는데 진멸시킬 그 열정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적일 수 있지만은 주님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적으로 행해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그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나 전도할 만큼 했다.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우리 일상은 씨를 뿌리는 시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선행을 뿌리고 바른 언행을 뿌리고 물질을 뿌리고 좋은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뿌려서 기어코 많은 것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왕기하 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이 근본적인 죄고, 밟히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발로 밟는 사람, 그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고, 복음에 대한 불신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완전히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깨우친 사람이고, 지금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걸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동병자 네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위 수양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을 벌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